안녕하세요. 주방 설비 관리를 강의하는 행복을 만드는 조리기능장 이건복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리부 안전 관리 이론과 조리 중 발생하는 사고, 특히 허리 부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의 개념이란 안전 업무는 인간 생명 보전과 상해 감소에 기여함은 물론 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인간의 복귀 향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안전의식이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 체질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제도는 안전한 활동을 이끌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 제도 등입니다. 인프라는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한 시설물 및 안전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주방조리부는 안전제도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리부를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교육하고, 안전한 조리부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전이란 편안하여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사고 또는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보건은 최고 경영자의 무죄의 무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 자세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과 단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경영자의 인간 존중 정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조리부는 안전과는 안전위원회가 없는데 추후 이러한 것도 신설해야 될 것이고, 조리부 모두 지식과 기술을 서로 협조하여 감독하고 관리하여 주방 안전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은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굳이 돈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떠올리기도 싫은 사고들, 세월호 사건, 삼풍 백화점 사건, 그 다음에 성수대교 등, 그 외에도 수많은 사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안전 업무는 인간 생명 보전과 상해 감소에 기여함은 물론 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안전 관리를 잘하면 경제적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수입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을 줄여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안전관리에 투자했을 때 평균 16배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되고 경영자도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국민이나 직원이 사기가 올라가고, 이는 생산과 능률이 향상되어 결국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 인양과 시설 교육 또는 협동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경영자, 그 다음에 본인 모두 안전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들이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원의 배치에 있어서도 적응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쪽으로 이루어진다면 사고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적성 배치와 현장 적응은 무엇이냐? 적응이란 개인이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할 만한 심리적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적성 배치란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본인도 자기 실현의 기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적성 배치를 기본 방침을 보면 적성 검사를 실시해요. 개인의 능력을 파악하고 직무 평가를 통하여 자격 수준을 정하고 주관적인 감정 요소를 배제하고 인사관리 기준 원칙을 준수하고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제 요인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적성 기본 요소와 지능. 사람마다 지능이 높고 낮음은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을 줍니다. 업무의 수준과 근로자의 수준이 맞으면 최상이겠죠. 적성 배치와 사고 예방. 사고의 원인은 불완전에서 옵니다. 사전 지식 미흡, 적응 훈련 미숙, 적성 배치 부적합 등이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장은 매우 중요하죠. 사고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작업장의 적절성, 조명이라든지 바닥 또는 기타 시설 등 색이 주는 분위기도 사고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색, 공포, 열정, 따뜻함, 용기, 활기, 황색, 주의, 희망, 향상, 광명, 녹색, 안전, 안식, 차가움, 이상, 평화, 청색, 좌색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녹색은 안전이네요. 허리의 중요성. 사람은 누구나 허리가 중요하지만 서서 조리를 하는 조리사는 허리가 아프면 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허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때, 운전할 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때 등 모든 면에서 바른 자세로 허리를 잘 보호해 주셔야 건강한 허리가 있어야 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다치는 횟수가 조리 위에서 물건을 들을 때입니다. 제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고가 덜 나게 할까? 자, 1단계, 물건에 가까이 다가가서 두 발을 바닥에 힘있게 놓고, 2단계, 물건을 힘있게 잡고 몸쪽 가까이 안아야 됩니다. 허리를 똑바로 유지한 채로 다리 힘을 이용해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죠. 똑같은 단계를 물건을 내려놓을 때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파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죠. 물건을 안정되게 들어 올리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데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이때 부상을 많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운동도 중요하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을 잘 숙지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 들기. 먼저 가상으로 물건을 들어 올려 보세요. 허리에 가능한 한 최소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 자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단계를 실행 전에 기억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하고 장애물을 파악하고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 과정이 끝나면 실제로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한참 동안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빨리빨리 일이 이루어져야지. 물건을 잘 들어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 기구를 이용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 사파를 보면 다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자, 물건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 보시고 잘 들어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잘 들고 가셔야 되고 중간에 가다가 이런 장애물이 있다면 이걸 절대 넘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들은 상태에서는 상체를 갑자기 휙휙 틀면 안 됩니다.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돌아가면서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망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근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고의 원인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불완전한 태도, 둘째, 불완전한 행동, 셋째,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사고는 나기 전에 징조가 보입니다. 그거는 불완전한 태도, 집중력을 치대로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는 것들, 급히 서둘러 일을 하는 것들,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 등, 즉 조바심, 권태, 자만심, 부주의 등입니다. 불완전한 행동, 그거는 사고를 자초하죠. 불필요한 우연감수, 장난치거나 야단법석을 떠는 행위, 기구나 도구의 부정확한 사용, 위험신호의 무시, 그 다음에 불완전한 상태. 그 불완전한 상태는 지금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곧바로 이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프 컨테이너가 새는 것, 작업시 사용하거나 만지는 기구, 도구 등이 부서진 것, 안전보호장치가 없는 것들, 방해물 혹은 음식물 등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3A,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한번 사고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요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 위해요. 3A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Attention, 주의. 늘 주의력 있게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Action, 행동. 예를 들자면 바닥에 기름이 떨어져 있다면 바로 그 즉시 닦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자신도 다치지 않고 동료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Avoid. 바빠서 그걸 못한다면, 기름이 있는 곳을 걸어간다면 안 되겠죠. 그것을 피해가야 되겠죠. 이것이 회피입니다. 끝나고 나서 그걸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적어도 이 3A만 지켜도 사고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립의 사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추후에는 조립의 여러 상황에 맞는 안전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